1절부터 12절부터 3부 11절까지 에훗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훗. 에훗. 이 에훗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 에훗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왼손잡이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왼손잡이라는 것은 별로 심각하게 안 들리죠. 예. 에훗은 왼손잡이였다. 이 말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해. 그게 뭐냐, 전쟁해야 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에훗이 상대방 적군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만명을 죽였대요. 만명을. 여러분, 만 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만 명에게 기도해 주라, 안수해 주라 그러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네? 그냥 죽이는 거 말고 손 한 번씩 얹어서 안수해 주라. 한 4천 명만 실제로 한 번씩 그냥 툭툭 얹는데도 진액이 다 빠져요. 어떻게 보면 아느냐고,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보면 알아요. 진액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아마 목회를 하다가 이 정도로 빠진 사람을 보기 드물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싫어. 제 나름대로는 올해 이제 35주년을 넘었는데 36주년을 가고 있는데 휴가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부흥회를 하면 그 35년을 했어요. 쉬지 않고 외국 갔다 와서도 공항에서 가방을 던져놓으면 가방 바꾸고 또 다시 집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탈진이 돼가지고 이제 한 번 오니까 탈진이 지금은 설교도 모두 아무것도 하지 말아 그래. 의자가 쉬어야 된다 그래.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끌어낸 거예요. 서 있기도 어려운데 또 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근데 이 에훗 얘기를 왜 하냐면, 에훗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야. 오른손. 근데 에훗이 해야 될 것은 전쟁이요. 전쟁은 적군이 있죠. 죽여야 됩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찬양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찬양이 마지막 다 끝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관심 있게 살펴봐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분은 또 초청하려고 합니다.
반은 아니요. 근데 이 에훗이 어떻게 왕을 죽였냐, 적군 왕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니까 적군도 우습게 알아, 그 사람을. 그리고 왕이요, 제가 긴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사람이 현찰하잖아요. 밑에 있는 신하들 다 나가 있어. 예? 그리고 가까이 와서 얘기해라, 귀에다다가. 안심하는 겁니다. 그때 칼을 왼쪽 바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져왔어요. 귀 대고 무슨 얘기하나 귀 기울이는 사이에 왼손으로 칼을 뽑아가지고 푹 찔러서요. 상대방 관통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에훗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에 가서 이제 적군들 오는 대로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만 명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 보면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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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무슨 소리인지 못 듣는 것 같아요. 설교는 길지 않아도 이거 다 끝났는데 설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직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은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부터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팔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저는 조용남 가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용남과 해트킴 같은 시대의 사람이죠. 근데 조용남은 온갖 쇼에 다 나와. 온갖 지저분한 얘기, 토크쇼 뭐 하는데 전부 다 나왔어요. 돈벌이 될 만한 거 다 나왔어요. 하트를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을 팔기도 하고 남을 속여서라도 돈 버는 일은 전부 다 했어요. 근데 패트김은 1년에 한 차례밖에 안 해요. 세종문화에 가서 딱 빌려가지고 한 차례 하는데 연간 수입은 누가 높을 것 같아요? 패트김이 높아요. 세종문화에 해간 그 앞자리 한 자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단 한 곡을 불러도. 그래서 야, 뭐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오래 그렇게 하냐. 하나를 불러도, 한 곡을 불러도 전력을 다해서. 아멘. 여러분의 찬양에 값을 매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에 값을 매겨. 주여. 꺼놨는데. 원래 엑스트라가 매력 있는겨. 여러분의 찬양에다가 가치를 많이 두시길 바랍니다. 네. 내 찬양. 네. 부르는데 이 시간에 얼마나 값 있는 찬양이라는 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듣겠습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한 곡으로 흑암의 세력도 쫓을 수 있고 병자를 치료할 수도 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찬양이 권세 있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면 설교자는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뭐 찬양은 뭐 보조하고 그런 생각으로 찬양하는 분이 없기를. 아멘.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예배 중에. 그러므로 찬양 하나를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훗 한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다. 아멘. 굉장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되어 주셨다. 저는 찬양 한 곡만 잘 불러도 온 세계로 다 초청받을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어째 아멘 들어보니까 확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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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하나로 전 세계 비행기 티켓을 얻을 수도 있어요.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올해 11월 달에 이 올 11월 달에 예, 필리핀에서 성회를 하는데 그 성회에 참석 등록을 받는데 성회에 설교하는 거예요. 한편 설교 한편의 설교를 하는데 15,000명이 등록을 했어 지금. 예? 근데 아무나 못 등록 안 한 사람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도 어수선한 분은 없는 게 나아. 아멘. 아멘하세요. 갈 사람 가고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질색이야. 딱 그냥 정제하고 찬양을 위한 시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대부분이 부르는 사람이 그 확신이 없으면 이 찬양의 영적 그 분위기가 안 씁니다. 지금 왜 필리핀 얘기하냐면 지금도 이 사람은 15,000명 모았어요. 예? 신문에도 크게 날 거고 예? 모았습니다. 근데 찬양할 사람이 없어서 찾고 있어. 안 믿어지죠?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이 누가?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불러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언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설교 때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기도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찬양 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근데 찬양이 제일 많아. 아멘 하세요. 아멘. 찬양이 제일 많아요. 아멘. 예? 예배 때도 찬양, 뭐, 준비 찬양, 뭐, 찬양이 설교 끝나고서 찬양, 설교는 한 번이요. 응? 근데 이 좋은 달란트를 가진 여러분들. 단 한 곡을 불러도 자부심을 가지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무엇이간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은혜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서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을 잃어버린 자가 신앙을 되찾는 기적 있는 능력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